안녕하세요. 지난주 가족 공간 잘 보셨나요? 오늘은 부부 침실과 자녀방 욕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가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 자녀방이죠? 네, 맞습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 활용하면 좋은 인테리어 아이디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자녀방 근처에 거실 욕실이 좀 위치해 있고 그 욕실은 자녀가 주로 쓰게 되잖아요. 이 집 역시 그런 구조였는데요. 거실 욕실을 자녀방에 속하는 인스위트 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녀방의 문을 복도 쪽으로 옮겨주었고요. 복도 폭을 고려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새로 만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복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존의 거실 욕실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자녀방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아파트가 이런 구조거든요. 문을 옮겨준 것만으로 아이는 전용 욕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복도 공간도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샤워하고 편한 옷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요. 본인 전용 욕실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청결도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방도 욕실도 좀 다크한 느낌을 원했어요. 그래서 욕실 전체는 그레이톤 타일로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특수 주문한 블랙에 가까운 컬러의 파티션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짙은 샤워 파티션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투명하게 보이는 것과 완전 다른 이미지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욕실 액세서리는 모두 무광 크롬 소재를 선택해 주었는데요. 샤워부스 안쪽은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정면에 매립 선반을 두어서 샤워 용품을 올려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튀어나오는 선반보다 이런 매립형이 아무래도 좀 고급스럽죠. 세면대 하부장은 서랍장 형태로 제작해서 자잘한 수납은 모두 여기에 해결하도록 했고요. 세면대는 화이트 독이 탑볼 형태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거울 하단에는 폭이 좁고 긴 선반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선반이 은근 활용도가 높아요. 심플한 형태의 타원형 거울 옆으로는 스틱 형태의 조명 하나를 두어서 다크한 욕실의 포인트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아, 욕실이 진짜 제 스타일이네요. 그럼 이제 자녀방으로 가볼까요? 이 집의 자녀방은 돋박이장이 좀 특이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보통은 방문 옆에 있는데 이 집은 벽 중간에 매립형으로 있거든요. 이게 비포 사진인데요. 기존에 붙박이장이 있던 곳을 철거하고 침대를 그리로 쏙 넣어 주었습니다. 침대를 넣고 남는 공간은 장으로 제작해 준 거죠. 기존 붙박이장의 양쪽 벽은 내력벽이니까 철거는 할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벽인 걸 살리자니 벽면이 너무 옹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벽면에 그냥 문 형태를 붙여주어서 마치 남은 벽 모두가 장인 것처럼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아, 저게 다 장이 아니라 일부는 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의 벽인데 그러면 벽면에 문과 벽과 침대 헤드까지 섞여 있어서 좀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전체적으로 다크한 느낌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수납장은 모두 짙은 무늬목 소재를 선택했고요. 벽지는 회벽 느낌의 도배지로 시크하면서 내추럴한 느낌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부부 침실을 볼 차례인데요. 뭘 염두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침대 배치와 침대 헤드보드 디자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 한쪽 면에 붙박이장을 두면 보통 붙박이장을 바라보는 쪽에 침대를 두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 봤습니다. 부부의 출근 시간이 다른데 붙박이장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붙박이장 앞으로 파티션을 두었고요. 그게 침대 헤드보드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면 그쪽으로 벽등이나 콘센트 등 깔끔하게 설치하기가 정말 좋아요. 수납형 사이드 테이블 대신에 안경이나 휴대폰 등을 올려두시기에 좋은 선반을 만들어 주었고요. 독서등과 콘센트도 양쪽에 똑같이 설치해 주었습니다. 정말 심플하지만 있을 기능은 다 있게 된 거죠. 부부 욕실은 크기가 크지 않아서 최대한 밝고 은은한 컬러와 소재를 선택해 봤습니다. 잔잔한 패턴의 화이트 대리석 타일을 바닥과 벽에 동일하게 매치했고요. 서랍장은 베이지 톤, 욕실 액세서리는 모두 골드 소재를 선택해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샤워 부스는 만들지 않고 조적 벽과 대리석을 이용해서 샤워 파티션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입구에서 샤워실 안쪽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단정한 욕실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공간인 드레스룸을 한번 소개해주세요. 드레스룸은 수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배치에 신경을 썼고요. 출근 시간이 다른 부부를 위해서 화장대는 드레스룸에 배치시켰어요. 옷방이장 컬러와 손잡이는 제가 애정하는 아이템들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시공했을 때 고급스럽고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권하게 되는데요. 이 웜그레이 컬러와 흑니켈 손잡이는 그런 면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입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렸는데요. PD님도 구독자들한테 인사드리시죠. 네, 저는 FRTV 디자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